네, 반갑습니다. 미스터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48번째 시간이고요. I decided to 라는 표현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decide는 뭔가요? 결정하다라는 뜻이죠. 뒤에 ed를 붙여서 나는 결정했어 라는 의미가 되고요. 그 뒤에 to와 함께 뭐뭐 하기를 이라고 말해 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. 자, 여기에서 가장 흔하게 쓰일 수 있는 표현은 나는 회사를 때려치기로 결정했어. Quit my job. 나는 내 직업을 때려치기로 결정했어. 뭐 이 정도 되겠죠. 이놈의 회사 확 때려치든지 해야지 우리가 많이 입으로 하거나 듣게 되는 표현이잖아요. 자,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, 자, 발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I decided to 잖아요. Did to 한번 써볼까요? Did to. 자, 이렇게 복잡한 발음을 I decided to quit my job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. 왜냐면 이게 한 덩어리로 자주 쓰이다 보면 점점 익숙해서 대충 말해도 콩떡같이 알아듣게 되잖아요. 아니다, 찰떡같이 알아듣게 되잖아요. 아, 그래서 I decided to 합니다. I decided did to 정도 발음을 천천히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I decided to quit my job 이렇게 붙여서 부드럽게 말씀하신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